왜안 되니 또? 한량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잠깐. 이거 왜 캠이 안 나오냐 또? 진짜 하루에 하나씩. 짠. 됐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방송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량님, 훈정님, 우우우용님, 반갑습니다. 캠을 약간 올려볼까? 머리가, 벌레 컷이 좀 잘립니다. 머리가. 이게 너무 가까운가? 짠. 후크리가 나와야 좋은데. 안녕하세요. 지금 세팅을 하다가 켰는데요. 잠깐 보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이틀 동안 비가 계속 내려가지고, 저는 그저께 세차했는데, 아주 짜증이 납니다. 잠깐. 이거 근데, 사진이 어디 갔지? 이상하다. DJ 허스키님 반갑습니다. 아직 지금 방송 세팅 중이라서. 한량님, 훈정님, 빠른 추천 감사합니다. 이게, 잠깐만. 동영상 어디 갔지? 원더풀님 반갑습니다. 벽에 멋있네요, 버스키님. 예, 벽에 이거 돈 쳐발라서 샀습니다. 빡셉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재미로 이거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한쪽 벽 허전함 뿌려 이쪽이요? 근데 이쪽 컨셉이 여기는 이제 뭐랄까 나이프라든가 나무 하는 곳이라서 사실 뭐 사슴뿔을 걸기는 좀 그렇고요. 여기다 도끼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도끼 어차피 안 보이잖아, 근데. 이렇게 해놓을까? 이거 떨어지면 작살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꽉 차졌죠? 저번에 뿔 떨어져가지고, 고라니 머리통 깨졌어요. 그래갖고, 마음이 좀 아픈데. 또 사냥 기간이 끝나갖고, 이제, 고라니 또, 불안해요? 사냥 기간 끝나갖고, 이제 고라니 머리를 또 구할 수가 없어요. 완전 낭패입니다. 올해 고라니 머리를 흑단님한테 받아갖고 두 마리를 얻었었는데, 이제 뿔을 다룰 머리가 없네요. 원래는 고라니 머리만으로도 참 좋은 아이템인데, 고라니 머리에 사슴뿔을 달아주면 사슴되는데, 안타깝습니다. 끝쪽으로? 이거요? 근데 괜찮아요. 좀, 여기가 집안이 튼튼해갖고, 괜찮습니다. 끝쪽으로 도끼 옮겨요. 아니, 근데 끝도 상관없고요. 저 이거 어차피 얘한테 안 맞아요. 그래서, 뭐, 문제 없습니다. 도끼. 이 도끼로 저번에, 이 도끼로 했나? 넣어갖고 나무 잘랐는데 괜찮던데요. 도끼 좋아요. 아주 그냥 강력합니다. 이 도끼 마음에 들어요. 커서 마음에 들어요. 실존 주인님 반갑습니다. 여기 생존 방송이고요. 이제 나이프 리뷰하려고 합니다. 나이프 갖다 놔야 되겠다. 나이프를 갖다 놔야. 나이프를 갖다 놔야.
이제 6분 계시네. 예, 24인용 텐트 친분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텐트 안 치고요. 그냥 요거 아프리카 방송 요즘 가끔씩 하고 있거든요. 아, 일주일에 한 두어 번씩 요런 걸로 요런 거 하고 놀고 있습니다. 요즘은 24인용 텐트는 벌써 1년도 넘었으니까 그 텐트는 잘 살고 있을 겁니다, 아마. 요즘은 허접한 거적배기 텐트를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아이고, 사진이 없네. 아, 실존 주인님, 아침마다 텐트 치느라 죽겠어요? 아, 참. 남자는 아침마다 텐트 쳐야죠. 근데 아침에 텐트 치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안 치도록 잘 달래주세요. 낙인거임님,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저기 다 처음 오신 분들이 몇분 계시네. 실존 주인님 추천 부탁드립니다. 텐트는 바지가 최고죠, 덜덜. 그러면은 다른 분들 오시기 전에 뭘 해볼까? 이제 한 10명 되면은 이제 포코 나이프 리뷰 들어가겠습니다. 동반의 강자님 나가서 다시 8명 된것 같은데? 아, 5명밖에 안 계시네. 요즘 근황 뭐 하세요? 그냥 이거 방송, 아프리카 방송 가끔 하고요. 이런 거, 부시크래프트라는 취미 하면서 놀고 있습니다. 텐트 전국 순회 이런 건안 하고요. 50만원씩 좀 합니다. J549 넘버원님 반갑습니다. J549님 저번에 오셨던 분 같은데?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해가지고. 닉네임이 너구리님이다, 참. 맞죠? 아, 역시. 아, 그럴 줄 알았어요. 채팅 뜨기 전에 제가 발견했습니다. 인정해주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그래도 빨리 센스있게 잘 알았습니다. 닉 바꾸는 법을 못 찾았습니다. 닉 어떻게 바꾸는 거 쉬울 텐데. 맨날 와주시는 한량님, 훈정님, 너구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외에 새로 오신 분들도 아마 재미없으실 거예요. 이 부시크래프트라는 게. 아, 로시님 반갑습니다. 로시님도 그때 오셨잖아요. 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몇분 오셨으니까, 예. 이제 부코 나이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 우선, 부코 나이프, 그럼 또 영상 한번 보면서 한번 가시겠습니다. 근데 오늘 영상이 좀 허접해요. 그러니까, 대충 보세요, 그냥. 이거. 좀 허접하게 찍힌 것 같아. 햇빛이 너무 강렬하게 들어가지고. 봐야지, 방송. 오늘 가져온 나이프는 핀란드의 전통 방식으로 만든 푸코 수제 나이프입니다. 안바쁜 핀란드에 사람님 반갑습니다. 유명한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서 많이들 구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구매를 좀 해봤는데, 외관이 참 이쁜 나이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보시면은 이렇게 시스가 상당히 전통적인 느낌의 신선한가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드럽고, 이렇게 사슴 발자국까지 그려져 있는 것이
감성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한 동네 공원 완전 굿이 마지막이고요. 그래서 나이프를 한번 살펴보면은 나이프 손잡이도 우리가 아는 그 컬리버치 그 자작나무 그걸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막 무늬가 화려하거나 하지는 않고 그냥 적절한 것 같습니다. 페퍼민트님 반갑습니다. 거기다가 가죽하고 나이프 리브로 하고 있거든요. 여기 손잡이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예뻐요. 그리고 내구성을 위해서 황동판도 넣고 해서 손잡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미적인 감각이 훌륭합니다. 그리고 날 부분을 보면은 지금 이 나이프는요 스칸디그라인드예요. 스칸디그라인드인데 가장 끝에 더블 베벨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스칸디그라인드의 장점을 선생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내구성도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엔티의 예리함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손가락으로 살살 긁어봤는데 엄청나게 잘 살아있습니다. 날 길이도 한 8cm 정도밖에 안 돼서 컨트롤하기도 쉽고 나무를 깎기에 좋은 나이프 같아요. 카빙 나이프고요. 또 마찬가지로 아, 가격이 약간 저렴한 녀석인데요. 이 녀석은 좀 날이 좀 특이해요. 날에 있는 무늬가 무슨 뭐 약품으로 처리를 한 것처럼 붉은 빛깔도 띄고 붉은 빛깔도 띄는 게 제가 언뜻 봤을 때 뭐 아연 도금을 하면 이런 색깔을 띈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느낌이 있고요. 모라 클래식이라든가 뭐 그런 나이프의 느낌이에요. 지금 거의 뭐 흑사한데 거기다가 여기 검지 잡는 데하고 손잡이 끝부분 약간 다른 거 그 정도 빼고는 거의 뭐 모라 나이프의 느낌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나이프 역시 스칸디그라인드인데 이 나이프는 저기 더블 베벨이 안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스칸디그라인드는 안 들어가 있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 나이프도 상당히 예리하게 잘 갈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의 나이프를 사실 메이커 위주로 접하게 되는데 메이커 아닌 이런 나이프들도 실사용 쪽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뭐 가격면에서도 저렴하고 쓸만하다고 생각이 돼요. 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한번 기다려주세요. 여러 가지 고정우님 반갑습니다. 동반의 강자님 반갑습니다. 좋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나이프는 마찬가지로 쥐꼬리탱이네요. 마무리도 고정우님 잘생겼다. 아주 예쁩니다. 굿! 아, 저 목 안 쉬었는데요? 아, 목 안 쉬었는데. 아, 저기 페퍼민트님이 오늘 처음 오셨는데 나이프 설명을 해야지 왜 자랑을 하냐고 하셨는데요. 아, 예. 자랑 안 하고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최초 봤던 나이프가 요거거든요? 앞에 가서. 아, 이게 사진을 옮겨놨어야 되는데 없더라고요. 이 나이프 대충 바로 앞에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그럼?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자, 이 나이프가 핀란드 푸코 나이프예요. 푸코 나이프가 뭐냐면은 푸코라는 글이 뭐야 이름이 예 자랑이 아니라 스칸디그라인더 이런 거는 저희가 모르니까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잘 알려주는데 왜 자랑하는 거냐고 싸우듯이 얘기합니까? 아무튼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뭐 나이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친절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좀 가볼까? 아유 불편해 자리가. 자 누워 칼 들고 그러지 마세요. 저분 희한하네 무섭게. 자 나이프 푸코 나이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핀란드 나이프라는 얘기입니다. 무새님 무새님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
30개 감사합니다. 아, 아우, 30개 덜덜한데요? 아, 아무튼, 예, 라이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무새님, 저 파이어 스틸이 더 싼데, 30개나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예. 요거, 라이프 이제 설명 들어갈게요. 채팅창은 그냥 신경 안 쓰고. 우선, 요 라이프, 제가 최초에 설명을 드릴 푸코 라이프인데요. 푸코라는 이름이 핀란드어로 라이프라는 뜻이에요. PUUKO, 푸코. 예. 그 푸코 라이프인데요. 이 라이프가 이제 부시크래프트 쪽에서는 아무래도 감성적인 장비를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좀 어울려요. 예. 고정우님이 되게 이쁘다고 했는데 제가 봐도 되게 이뻐요. 이게 무늬가 좀 있거든요? 이 날면에 무늬가 있는데 이 무늬가 있는 이유는 저기 단조를 하고 뭐열 처리를 하려면은 라이프를 달궈야 되잖아요. 근데 좀 수제 방식으로 달궜을 경우에 이렇게 얼룩 무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랑스포스처럼 이렇게 껍데기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제가 뭐몇 번은 안 했지만 날 단조를 저거를 금속 단조를 몇번 해보면서 느낀 건데 이렇게 껍데기가 벗겨지면은 참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퍼렇게 지금 파랗게도 보이고 보라색 같이도 보이고 그러는 좀 똥파리 같은 느낌이거든요. 컴퓨터 화면 비친 거예요? 아니에요. 파란 거 맞아요. 이거 파란색이에요. 레알 파랑. 아, 잘안 보여. 초점을 잡아라. 사장님, 이거 레알 파랑인데? 예, 네, 파랑 맞죠? 파랑이고, 이쪽은 보랏빛이에요. 이쪽은 좀 똥파리빛 나요, 근데. 똥파리빛 나고, 이쪽은 파란빛 나고. 여기는, 뭐라고 써 있어요. 마티니 핀란드라고 써 있거든요? 아이고, 덜덜. 저 페퍼민트 저분은 저, 아마 안티로 오신 것 같은데, 아무튼 즐겁게 놀다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천 잘 해주시고요. 네. 아, 엣지에 비친 거? 엣지는, 아니에요. 이거 날변이 파란색이고, 엣지는 금속색이죠. 그냥. 은색같이. 예. 아무튼, 예. 날면에 이렇게 열 처리로 인한 보랏빛이나 파란빛이 나고, 단조로 인해서 껍데기가 좀 벗겨진 듯한, 이런 멋스러운 무늬가 있는 푸코 나이프입니다. 이 나이프가 날면이 상당히 좁아요. 제가 자주 쓰는 우선 헬레의 나이프랑 좀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자면은, 헬레가 요만큼인데, 푸코가 이렇게 좁아요, 날면이. 날면이 좁다는 거는 아시겠죠? 날면이 좁다는 거는 좀, 나무를 깎는다거나 할 때, 걸리적거리는 면이 없는 면에서 좋은 거고요. 예. 무새님이 모라 쯤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예, 모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말씀드린 게 거의 모라의 느낌이고요. 근데 이제 나이프가 모라랑 다른 점은 우선은 이거는 탄소광이고요. 칼날 등이 일자예요. 일자로 돼 있는 이제 스트레이트 백 블레이드라고 하죠. 예. 그렇고요. 아까 페퍼민트 파로님이 엣지에 대해서 스칸디그라인드가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스칸디그라인드는 단순한 날이에요. 파란색 날에서 이 금속성으로 갈아놓은 엣지가 그냥 일자로 딱 갈아진 그런 면을 이제 스칸디그라인드라고 하거든요. 스칸디그라인드의 장점은 저는 절삭력이 아주 상당히 좋죠. 어떤 나이프도 어떤 그라인드라도 절삭력은 잘 갈아놓으면은 좋기는 한데 스칸디그라인드가 절삭력이 좋다고 더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날이 파고드는 맛은 있어요. 일자등이 무새님이 개인적으로 일자등이 드롭보다 더 위협적으로 보인다고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제가 봐도 일자등이 좀더 위협적으로 보여요. 이거 들은 거랑 저거 하딩 들은 거랑 좀 다르기 때문에 하딩 같은 거는 조금 더 안전해 보이고 스트레스백 블레이드는 약간은 좀 위험해 보이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지금 친척 동생이 엄마 저희 엄마가 저기 제주도에 지금 놀러 가셨는데 친척 동생이 같이 보고 있답니다. 우리 잘생긴 민규 씨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요 나이프는 스트레이트 백 블레이드에 스칸디 그라인드를 가진 요 나이프고요. 손잡이를 설명드리자면 손잡이는 좀 뭐야 이거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나무를 밖에서 이렇게 방치하면은 이런 나무가 되거든요? 뭐 강목 오래된 것 같이? 우선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나무 재질은 자작나무인데,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게 좀 손잡이는 좀싼 티가 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참, 조금 특이한 스타일이에요. 네. 나이프 뒷끝은 여기 쥐꼬리탱으로 황동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안쪽으로 탱이 다 들어있다는 건데 그만큼 일반적인 뭐 모라 나이프라든가 뭐 탱이 중간까지만 가는 그런 나이프들보다는 뭐 상당히 튼튼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 핑거가드 쪽에 볼스터가 황동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약간의 하드한 작업에도 뭐 바토닝을 한다던가 그런 작업에서도 손잡이에 뭐 내구성은 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 나이프의 시스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나이프의 시스. 가죽집을 이제 시스라고 하는데요. 뭐 가죽이 아니어도 시스라고 합니다. 아무튼. 가죽으로 된 시스인데, 핀란드의 푸코나이프, 이 나이프가 특징이 좀 이렇게 이너에 꼬리처럼 꼬리가 달려있어요. 플라나리아 헤드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그냥 갈색의 일반적인 가죽에 마티니, 핀란드 뭐 이렇게 뭐 만든 사람인지 어쨌는지 써 있습니다. 그리고 벨트 고리는 뭐 다른 리뷰했던 푸코나이프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고리 형태로 잘 달려 있네요. 그래서 조금 뭐랄까 서바이벌 그런 쪽하고는 사실 뭐 많이 어울리지는 않지만 부시크래프트 쪽으로는 아주 아주 많이 많이 어울리는 그런 나이프입니다. 예, 푸코 나이프였습니다. 사이코님 반갑습니다. 우선 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칼에 대해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받습니다. 페퍼민트님이 크롬 니켈 재료로도 칼을 만드나요 하셨는데 우선 저는 못 봤어요. 얼굴의 기미님 반갑습니다. 그런 크롬이나 니켈 재료는 나이프라든가 금속에 마지막에 처리를 할때 도금을 하는 재료잖아요. 그런 재료로 뭐 경면 처리라든가 그런 내용으로 되지 뭐 딱히 뭐그 크롬이나 니켈 재질로 나이프를 만들진 않습니다. 네. 너구리님이 시스 안에 날 잡아주는 따로 뭔가 있나요? 하셨는데 이 부분에 플라스틱이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날이 가죽 시스를 뭐 상하게 하는 거는 방지하고 있고요. 나이프를 잡아주는 거는 이 끝부분이 가죽이라서 그리고 손잡이 이 부분이 두껍다가 얇아지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탁 소리가 나게 딱 껴집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이렇게 잡고 풀스윙하면 아마 날아가긴 할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는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하진같이 끝에 잡아주는 이런 기능이 있었다면 좀더 안정적이겠죠? 이거는 뭐 풀스윙 하든 말든 뭐 빠질 이유가 없으니까. 사이코님이 군용 대검은 부쉬로 쓰기에 어떤가요? 말씀을 하셨어요. 군용 대검도 마찬가지로 부시크래프트에 쓰기는 뭐 좋습니다. 부시크래프트로 나온 뭐 나이프 자체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 그냥 우리가 뭐 사용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부시크래프트용으로 군용 대검도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부시크래프트에서 우리가 나이프의 선택에 있어서는 부시크래프트에서 나이프 어떤 쪽에 많이 쓰겠어요? 이제 식재료를 다듬는다거나 나무를 깎는다거나 그런 정도의 작업을 할 텐데 그런 쪽에서는 제 생각에는
나무 가공할 때 가장 좋은 그라인드는 스칸디 그라인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스칸디 그라인드로 된 나이프를 찾다 보면은 거의 뭐 이런 대검 쪽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느낌의 이런 나이프가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면은 말의 내구성에 대해서 사실 뭐 바람님이라든가 다른 분이 뭐 말의 내구성하고 그라인드하고는 별로 상관없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사실 상대적인 거로 따져야지 그냥 이 스칸디 그라인드가 써도 나는 괜찮다 그럼 내구성이 좋다 그 개념은 사실 아니라고 봐요. 이 나이프랑 이 나이프랑 같은 작업을 했을 때의 내구성을 따질 때 그라인드를 차이를 보는 거지 스칸디 그라인드도 내구성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뭐 스칸디 그라인드도 당연히 내구성은 좋죠. 근데 그 부분이 극한의 뭐 상황에 대비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내구성의 차이는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분양고래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부시크래프트에서는 뭐 이런 거 괜찮습니다. 제주도민님 반갑습니다. 얼굴에 기미님은 금방 나가셨네요. 한번 출석 한번 부르겠습니다. 한량님, 훈정님, 사이코님, 허스키님, 실존주의님, 로시님, 안 바쁜 사람님, 모라엠지님, 페퍼민트님, 소라야님, 너구리님, 무새님, 분양고래님, 제주도님님, 얼굴에 기미님 반갑습니다. 추천하고 즐겨찾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천 13개 올라왔고요. 오늘 추천 50개 찍으면은 저거 이벤트 한번 할 거예요. 이벤트로 뭘 드릴지는 아직 결정을 못 했는데, 뭐 굴러다니는 거 아무거나 좋은 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나다라님 반갑습니다. 여기 나이프 리뷰하는 곳이고요. 오늘은 핀란드 푸코 나이프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핀란드 푸코 나이프 다른 나이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나이프는 제가 지난번에도 나이프 한번 탔었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이런 나이프를 회원님들 보여드리면 좋겠다 해서 살 사람 있어요 하니까 하길래 전또 샀거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라나리 아시스를 가진 푸코 부시크래프트 나이프입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구조는 뭐 거의 비슷해요. 이거나 이거나. 갑자기 다 나가시네. 상품으로 스웨디쉬 카빙 X 강추합니다. 아, 할머니 그러지 마세요, 제발. 스웨디쉬 카빙 X는 가격대가 후덜덜하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지 마세요. 자, 요 나이프입니다. 망구수님, 반갑습니다. 장난 아니죠. 예. 이것도 푸코 나이프인데요. 마찬가지예요. 거의 뭐 다를 게 없습니다. 이 나이프는 우드주엘이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나이프 같은데요. 제가 핀란드 나이프를 많이 만져본 건 아니지만 상당히 예쁩니다. 정말로 나무의 보석 같은 그런 느낌인 이 펄리버치 꾸불꾸불한 자작나무로 손잡이를 만들어가지고 상당히 예뻐요. 이 나이프를 보면은 제가 이 손잡이가 헬레 알덴이 떠올라요. 제가 지금 알덴은 없는데 부투라 한번 나이프 보겠습니다. 헬레 알덴 나이프 정도의 손 잡는 뭐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짠. 푸투라거든요. 헬레 푸투라랑 핀란드 푸코나이프 비교한 겁니다. 손잡이의 넓기는 좀이 핀란드 푸코나이프가 손잡이가 더 넓은 것 같고, 나이프 날면의 넓이는 헬레 나이프가 조금 더 넓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거의 뭐, 헬레 나이프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날기만 약간 짧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나이프에. 핸들이, 상당히 이뻐요, 진짜. 이 헬레 나이프에, 그, 꼬불꼬불한 무늬는 많이 봐왔는데, 사실 이렇게 검정색에, 이 짙은, 요런 문양까지는 사실
이벤트를 많이 못 봤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벌이라고 하죠. 나무의 옹이 부분에 생기는 건데, 옹이 부분이 좀 꼬불꼬불 하다가 약간의 이제 손상까지 입으면서 이렇게 까매지기도 하는데요. 채팅창이 좀 특이한데. 노그린님 별풍선 20개 반갑습니다. 감사, 아이, 말이 안 나온다, 이게. 감사합니다, 노그린님. 아, 오늘 별풍선 너무 많이들 쏘시는 거 아니에요? 장난 아닌데? 아, 감사합니다. 예, 암튼, 네, 별풍선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암튼, 이거 안 잠겨. 나이프가, 핀란드 푸코 나이프, 예쁜 나이프를 구매를 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손잡이가 참 이뻐요. 네. 그거 하지 마요, 남자스럽게. 아, 크로마쿠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카르키님 반갑습니다. 한량님 그거 하지 마세요, 남자스럽게. 그럼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하지, 그럼? 별풍 쏘면은 그래도 다른 뭐 BJ들은 뭐 춤도 추고, 뭐 누구 같은 경우는 유리창도 깨고 막 그런다는데, 고마운 티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하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까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 나이프도 또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스트레이트백 블레이드에, 탄소광 재질의 엣지로 되어 있고, 스칸디 그라인드로 엣지가 잡혀 있어요. 근데, 살짝 이게 더블 베벨이 들어가 있어요. 앞부분은 더블 베벨이 들어가 있는데, 밑에는 더블 베벨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 이게 더블 베벨이 아닌데, 날면이 손상돼서 더블 베벨을 살짝 잡아준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제 추측이지만 아마도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요 나이프는 아까 나이프하고 다르게, 킹거가드 쪽에 황동판, 가죽, 뭐, 나무, 가죽, 뭐 이런 식으로 적층을 해가지고 상당히 이뻐요. 네. 이쁘죠? 짠. 아무튼 여기가 엄청 이쁘고요. 뒷면도 마찬가지로 나무, 가죽, 나무, 마지막에는 엘크, 사슴뿔로 마무리를 해가지고 아주 예쁩니다. 아, 요 정도 나이프면은 진짜로 부시크래프트의 맛이 좀 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그냥 부시크래프트를 하면서 좀 마음이 아픈 게, 이 부시크래프트라는 거를 생각하는 게 사람마다 사실 조금씩 달라요. 부시크래프트가 뭐랄까, 제가 보는 부시크래프트는 예전의 감성을 느끼면서 좀 아름다운 캠핑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는 건데, 저도 처음에는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부시크래프트를 이제 생존 서바이벌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세요. 그래서 그 생존 서바이벌 쪽은 사실 나이프 하나만 가지고 뭐 오지를 개척하고 그냥 거기서 나무 잘라서 불 떼고 그렇게 하는 그런 팀인데, 사실 부시크래프트는 그렇다기보다는 이런 아름다운 뭐 소품이라든가 옛날의 소품 이런 거, 요런 거 가지고 그냥 캠핑 즐기는 그런 자연스러운 즐거운 팀인데, 이게 부시가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들 가지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아, 지금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이 부시라는 게 어렵게만 느껴지고, 참 안 된다고만 생각할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야, 안 돼, 우리나라 안 되니까 세팅 그까지 거 그만하고 그냥 캠핑이나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 아름다운 부시크래프트가 참 그렇게 취급받는 게 안타깝습니다. 부시크래프트는 참 아름다운 캠핑입니다. 이거 봐봐요. 이거 얼마나 이뻐요. 이런 거 갖고 딱, 이런 거 갖고 이거 고기 딱 구워 먹으면서 하면은 얼마나 이 즐겁고 낭만적이고 우리에게 힐링이 됩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부시크래프트를 할 거니까 언젠가는 우리나라에서도 부시크래프트라는 취미가 참 즐겁고
낭만적인 낭만 캠핑을 대변하는 그런 취미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카르키님이 자꾸 바토닝 얘기를 하셨는데 바토닝 왜 신상칼 바토닝 하면 안 돼요? 이거 바토닝은 좀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저는 이게 부시크래프트 하면서 아 농담이라고 한 농담에도 저는 이렇게 반응을 너무 크게 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 바토닝 안할 거고요. 바토닝은 그래요. 부시크래프트에서도 바토닝을 할수 있지만 서바이벌은 칼 하나 갖다가 다 한다고 했잖아요. 다 하려는 그런 취미, 뭐 베어그릴스라든가 그런 느낌이 서바이벌이고 우리는 이 간지나는 요 도끼 있잖아요, 이거. 요런 거 가지고 노는 그런 즐거운 활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바토닝은 도끼로. 근데 도끼로 치는 거는 사실 뭐, 바톤이 없으니까 바토닝이 아니라 그냥 엑시? 뭐, 엑시? 뭐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예. 도끼는 바토닝은 아니고, 예. 아무튼 아까 저기, 한량님이 스웨디시 카빙 엑스 좀 다시 보여달라고 하셔가지고 스웨디시 카빙 엑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그랑스포스에서 나온 목수용 도끼입니다. 매질 덜덜. 비호님 반갑습니다. 예, 매질하는 도끼고요. 이 도끼는 카빙이 조각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냥 조각용 도끼입니다. 이런. 국사컵, 허접한 국사컵이라든가, 예, 이런 아름다운 국사컵을 만드는 그런 용도의 도끼입니다. 저는 사실, 국사컵 빡세요. 이거 언제 다 만들어. 그래갖고, 그냥 안쪽만 파고, 그냥 말았는데요. 이것도 나름의 자료가 될거 아니에요. 누가 보면, 이거 뭐, 국사컵을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그 정도만 볼수 있게 이거 하나 만들었고요. 국사컵 만들기 빡세니까 사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는 것도 좋고 만드는 것도 좋고. 네, 부시크래프트라는 취미를 하면서 우드카빙에 좀 관심을 갖고 뭐 이런저런 장비들도 알고 하면서 이런 컵이나 이런 단순한 숟가락 같은 거 하나씩 만들어 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두 번째 국사컵 이틀님이 들어온 거 아니고요. 요거는 저기 핀란드 거걸요? 저기 일루미너 사이트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 쿡사컵을 좀 외국에서 싸게 좀 들여오고 싶었는데 이베이나 그런 데서는 상당히 비싸대요. 이킬님이 그 핀란디아 뭐 그런 메이커 있던데 그런 거 조금 이렇게 메이커 지우고 이쁘게 하면은 좀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한량님 요거 보여달랬으니까 보여드립니다. 이 도끼가 날이 있잖아요. 요 엣지가 원래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컨벡스 엣지라고 볼수 있는데 이게 원래는 저기 치즐 엣지로 돼 있어요. 이 저기 뭐야 스웨디시 카빙 엑스가. 근데 이 엑스는 조금 다르게 양날로 나왔어요. 양날로 컴백스 스타일로 나왔는데 그래서 오히려 뭐 우리 같은 그냥 이 아름다운 모습을 즐기기 위한 그런 취미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자르고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한량님이 제가 산건 써도 써도 기름이 덜덜하다고 했는데 뭐 어디서 사셨는데 그렇게 기름이 나온다는 거죠? 기름이 이게 그렇게 녹아 나오나요? 기름도 보면은 사실 종류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기름이 좋은 거를 쓴뭐 예를 들어서 통오일이라든가 뭐 오일드린시드 아니면은 뭐 BTG 오일인가? 뭐 그런 거쓴 컵들은 기름 안 올라올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기름이라기보다는 바니쉬 한번 바른 것 같아요. 니스라고 하죠, 니스칠. 바니쉬로 한번 발라갖고 마무리를 한것 같아요. 우리는 저는 뭐 기름 바르고 하는데 사실 기름 바르는 것보다는
가장 완벽한 마무리는 이제 페인트 같이 아예 코팅이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쓰는 기름 같은 거는 코팅의 개념보다는 나무에 이제 먹이는 거잖아요. 먹이는 거기 때문에 아예 차단된다기보다는 소모적인 뭐말 그대로 약한 코팅이죠. 아, 한량님 보일드리시드 성오일 다 올라온다고 하시네요. 네. 제가 안 해봐서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보일드리시드. 아무튼 다 올라오면은 안 올라와야 되는데. 아, 크로마프님이 또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오일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건성류, 반건성류가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기름을 찾아봤는데 뭐 성오일이나 그런 거는 건성류라서 좀잘 유지가 된다고 하고 다 올라와요. 뜨거운 물 부어보세요. 예, 한량님 뜨거운 물 부어보면은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잘. 바니쉬라도 발라주세요. 근데 크로마쿠님이 또 많이 해보셔가지고 뜨거운 거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 답이 없다고는 합니다. 그죠? 확실한 것은 오칠밖에 없어요. 오칠, 바니쉬, 아주 그런 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함께 먹으면서 쓰는 걸로 압니다. 예, 함께 먹는 거죠, 뭐. 기름도 먹고 잘하는 거죠. 그게 고기로 된 기름이 아니기 때문에 예, 콜레스테롤에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예. 저한테는 오메가3를 먹는 걸로 오칠합니다. 얼른 예. 오칠 좀 빡세네요. 아, 근데 오늘 저기 숟가락 준다고 했는데 11분밖에 안 계세요. 아, 이제 12분. 초밥님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없는 거야, 씨. 아, 즐겨찾기와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겨찾기 추천. 아, 오칠. 오칠, 빡셉니다. 숟가락, 아, 안 바쁜 사람님. 숟가락 오늘 누가 받을까 궁금합니다. 아직은 숟가락을 풀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숟가락은 20명 들어오면은 이벤트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2분 계셔가지고, 오늘 왜 이렇게 없냐, 근데. 꾸이기님 반갑습니다. 여기 라이프로 리뷰하는 데고요. 생존 방송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안 오시나 모르겠네요. 안 오면 뭐 숟가락 저 주시면 되죠, 뭐, 크로마코님이. 자동으로 뒤로 가는 시스템이요. 아. 아, 가르키님까지 나가셨고, 숟가락 안 준다니까 나가셨구나. 뒤에 칼하고 도끼, 뭐, 여러 가지 이상한 것들 잡동사니들 있습니다. 여기는 생존 방송이고, 오늘은 나이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나이프 두 가지 그냥 보여드렸는데, 그러면은, 우드 듀엘 나이프 세 자로 더 있거든요? 카메라 괜히 밀었다. 아무튼 이 아름다운 손잡이가 있는 나이프들 다 비슷한 거예요. 똑같이 생겼어요. 다 똑같이 생겼는데 날 크기라든가 모양이 달라서 구매를 해봤고요. 아주아주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제가 다 가져버릴 겁니다, 이거. 아, 뽀글이 파마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다 진짜입니다. 거짓말 안 해요. 꾸이기님, 즐겨찾기와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또, 초반에 리뷰 영상을 틀어서 지금 리뷰 영상을 못 보신 분 계실 텐데요. 리뷰 영상 허접하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레스큐님 반갑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동영상 플레이. 아, 오늘 오늘 찾아온 나이프는 동영상 좀 허접합니다. 핀란드의 전통 방식으로 만든 푸코 수제 나이프입니다. 핀란드에 유명한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서 많이들 구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구매를 좀 해봤는데,
외관이 참 이쁜 나이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보시면은 이렇게 시스가 상당히 전통적인 느낌에 부드럽고 이렇게 사슴 발자국까지 그려져 있는 것이 감성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한 느낌입니다. 완전 붓이 마집이고요. 우선 나이프를 한번 살펴보면은 나이프 손잡이도 우리가 아는 그 컬리버치 그 자작나무 그걸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막 무늬가 화려하거나 하지는 않고 적절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가죽하고 사슴뿔로 여기 손잡이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예뻐요. 그리고 내구성을 위해서 황동판도 넣고 해서 손잡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미적인 감각이 훌륭합니다. 그리고 날 부분을 보면은 지금 이 나이프는요 스칸디 그라인드예요. 스칸디 그라인드인데 가장 끝에 더블 베벨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스칸디 그라인드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내구성도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엣지의 예리함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손가락으로 살살 긁어봤는데 엄청나게 잘 살아있습니다. 날 길이도 한 8cm 정도밖에 안 돼서 물고기 사냥꾼님 안녕하세요. 딱 나무를 깎기에 좋은 나인 것 같아요. 또 의전님 반갑습니다. 마찬가지로 가격이 약간 저렴한 녀석인데요. 이 녀석은 좀 날이 좀 특이해요. 날에 있는 무늬가 리뷰 영상 약품으로 처리를 한 것처럼 푸른 빛깔도 띄고 붉은 빛깔도 띄는 게 제가 언뜻 봤을 때 뭐 아연 도금을 하면 이런 색깔을 띈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느낌이 있고요. 모라 클래식이라든가 뭐 그런 나이프의 느낌이에요. 지금 거의 뭐 흑사한데 거기다가 여기 검지 잡는 데하고 손잡이 끝부분 약간 다른 거 그 정도 빼고는 거의 뭐 모라 나이프의 느낌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나이프 역시 스칸디 그라인드인데 이 나이프는 저기 더블 베벨이 안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스칸디 그라인드는 안 들어가 있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나이프도 상당히 예리하게 잘 갈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의 나이프를 사실 메이커 위주로 접하게 되는데 메이커 아닌 이런 나이프들도 실사용 쪽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뭐 가격면에서도 저렴하고 쓸만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여러가지 나이프를 좀 구매하고 하면서 좋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나이프는 마찬가지로 쥐꼬리탱이네요. 마무리도 뭐 적절한 느낌입니다. 아주 예쁩니다. 굿! 이 인사를 나누시는 정겨운 모습에 제가 다 기쁩니다. 맹붕 짱구님 반갑습니다. 다들 친하신 분들이 여기 같이 모여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쁩니다. 비록 뭐 만나지는 못했지만 채팅만으로도 얘기하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 추천 질착 부탁드립니다. 추천 질착. 오늘 추천 21개입니다. 지금 50개 돼야 제가 뭔가를 쏠 텐데 안타깝네요. 아 레스트님 이제 영상 연결도 자연스럽네요. 그럼 감사합니다. 발전을 해야죠. 이게 말을 쉬지 않고 한다는 게 참 힘들어요. 제가 채팅창이 또 하얀 거 보면 누가 못 봤는데. 아 멀렁이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한량님이 하지 말랬으니까 멀렁이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예 이렇게 즐겁게 모여서 예 만남을 하실 수 있다는 게 저는 참 감사합니다. 부시맨들 만남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아, 멘붕 짱구님, 멘붕 당하시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이게 채팅 글씨를 엄청 크게 해놨어요. 왜냐면 여기, 뭐야, 이게 보여야 되니까 창이. 컴퓨터가 한, 저한테 앞에서 1m 정도 떨어져 있어갖고. 그래서 채팅창이 갑자기 하얗게 돼요. 그러면 누가 뭐쏜 거야? 그럼 가서 확인을 합니다. 아, 멘붕짱구님 나가면서 추천 하나 해주셨네. 너무너무 감사하네. 아, 멀렁이님 하나 쏘고 나가셨네. 아, 왜 나가신 거야? 자, 아무튼 오늘 푸코나이프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 푸코나이프, 예, 상당히 예쁜, 예, 핀란드의 고급진 나이프입니다.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자, BJ 레드님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핀란드 이 푸코나이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또? 이거 뭐 맨날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궁금한 거 있냐고만 물어보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긴 하지만 저도 뭐 사실 뭐할 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아, 레드님 나갔네. 아, 이게 추천이 50개가 돼야 되는데 지금 22개밖에 없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20명이 들어와야 숟가락을 쏠 텐데 13분밖에 없습니다. 출석이나 한번 더 부르고 가겠습니다. 너구리님, 훈정님, 로시님, 안 바쁜 사람님, 소라야님, 무새님, 망고스님, 크로마코님, 뽀글이파마님, 물고기사냥꾼님, 솔자님, 한량님, 레드님, 레스키님, 반갑습니다. 뭐야, 다 나가시네. 아, 그러면은 오늘은 간만에 뭐를 좀 해먹었으면 해요. 그저께 저기 한량님이 저거 벚꿀 주셨는데, 벚꿀 지금 계속 먹고 있어요. 계속 먹고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갖고 다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벚꿀을 하나 좀 구워 먹어봐야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 간만에 좀 깨끗하게 청소를 한 불 때는 곳에서 먹을 걸좀 해먹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분 처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간만에 여기 해가지고. 아, 왜 이렇게 머냐, 근데. 일로 와라. 오, 물고기 사냥꾼님은 여기 설마 처음이신가, 이쪽? 모르겠네. 저는 키보드 워리어니까 키보드는 갖다 놓고, 자, 불을 떼가지고, 숯 없는데요? 배경을 잠깐 보여드리고, 정말. 저는 문을 열고, 불을 준비를 하고 불을 먹어보겠습니다. 아, 장갑도 끼고 오늘 또 연기가 덜덜할 거예요. 오늘 날씨도 지금 습해가지고 오늘 연기가 아주 덜덜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죠 뭐. 아, 그러면은 오늘도 그저께 썼던 이 강력한 나이프로 벚꿀 한번 구워 먹어보겠습니다. 한량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벚꿀, 이 엄청난 큰 벚꿀 구워 먹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불을 올려서 불을 뭘로 붙이냐. 아, 연기가 많이 날것 같으니까 파리바게트. 아, 파리바게트의 안 좋은 추억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덜덜합니다. 파리바게트 아줌마한테 혼났던 그 기억. 됐죠? 이 정도면. 의자는 이걸로 의자하고. 아, 불을 뭘로 붙여볼까?
간만에, 이거 맨날 하는 거지만 간만에 그럼 보호드릴 한번 하겠습니다, 또. 보호드릴이 그래도 신기하잖아요. 신기하니까. 여기 잘 보이죠? 보호드릴로 불 한번 켜서. 아, 보호드릴 한번 연기 많이 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호드릴 땅에 놓고, 이거 하려면 또 카메라 또 옮겨가야지. 어쩌. 네, 또 카메라, 요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이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세트, 저 사냥, 우드카빙, 밥 먹는데, 그리고 이제 또 세팅하고 있는 데가 작업이에요. 작업실 쪽 세팅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직 많이 허접해서 못하고 있고, 여기서 보호드릴 하는 거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보호드릴을 해봅시다. 여기. 짠. 짠. 잘 보이죠? 이 정도면.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팽이처럼 달린 거요? 물고기 사냥꾼님이 아까 팽이처럼 달린 거 뭐라고 하신 거 같은데? 모르겠다. 아무튼, 크로마크님, 와우, 와우. 좀, 제가 봐도 좀 여기 세팅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호드릴 갑니다. 우선은 요 활에다가 이 드릴을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구멍에다가 꽂고요. 위에 요 옥돌컵을 위에다 꽂습니다. 또 요렇게 해서 세팅을 하고요. 하고 여기서 이제 굴려서 불을 만들겠습니다. 아, 펌프드릴 해보라고요? 펌프드릴 한번 해볼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간만에 이거 펌프드릴을 한번 해볼게요. 펌프드릴.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지만 그럼 펌프드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어디 갔냐, 펌프드릴. 저번에 어디 있었는데? 아, 여기 있다. 아, 이게 펌프드릴이 근데 힘들진 않은데 잘안 되더라고요. 이거거든요? 잠깐만. 펌프드릴을 하려면은 지금, 여기 어디 갔냐, 나 카메라. 여기 지금 축을 바꿔 껴야 되니까 좀 시간이 약간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전기 테이프가 또 필요한데? 전기 테이프가 어딨냐? 아, 이럴 때는 제가 카메라를 머리에 달고 움직일 수 있으면은 참 좋겠는데, 이게 무선 웹캠이 있나 모르겠네요. 무선 웹캠이 있으면은 하나 사가지고 듀얼로 해가지고 달고 움직이면 참 좋겠는데 아직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도 좀 이따 폰으로 해야지. 자진방 할게. 샤키로님 반갑습니다. 야 샤키로. 아, 지금 저기 나무로 불 붙이기 하려고 하는데 펌프드릴엔 별 다른 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 축을 뭐로 하냐? 축을 그러면은 축을 좀 좋은 걸로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펌프드릴을 만들 때이 소켓 여기를 갈아 낄수 있는 거 스타일로 만들었거든요. 금속으로 만들어가지고. 왜냐면 축이 다르면 이게 펌프드릴을 못 쓰기 때문에 그랬고. 그래서 여기 축을 그래도 달맞이 꽃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달맞이 꽃대로 축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나무를 깎을 때는 역시나 헬레나이프
저의 주력 나이프인 헬레 나이프로 바꿔야겠죠? 축을 만들기 위해서, 그거는, 한요 정도. 깎아서. 달맞이 꽃대를, 이 외부를 몇 바퀴 돌려준 다음에, 꺾으면, 딱 부러져요. 이렇게. 딱 부러지고, 요거를 이제, 한요 정도 잘라가지고, 축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위험하니까 상당히 조심을 해줘야 됩니다. 아, 좋습니다. 잘 만들어졌고요. 백장님 반갑습니다. 깨끼루뿜님 나가셨네. 자, 이제 이 전기 테이프를 좀 감아가지고 축을 제대로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금만 감으면 되겠네요. 아, 이게 펌프 드릴이 성공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펌프 드릴의 가장 취약한 점이 압력이 유지가 잘안 돼요. 아, 저집 아니고 여기는 지하실입니다. 월세 얻어서 지하실에서 요거 하고 있고요. 근데 월세가 20만 원인데 지금 월세도 못 내고 있습니다, 맨날. 아프리카로는 충당이 안 되고요. 제 월급 꼬라 받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도 재미로 하는 거니까 많이 봐주시고 추천과 즐겨찾기만 부탁드릴게요. 에미님 반갑습니다. 열심히 감아서 오케이 딱 되고요. 좀더 기다려야 되겠다. 아, 또 이렇게 채팅이 없으면은 제가 불안해요. 말좀 해주세요. 뭐라도 추천 질탓이라도 외쳐주세요. 아이씨, 안 들어가. 자는 것도 지하실에서 자시는 거예요? 아니요, 안 자십니다. 지하실에서는 놀다가 여기 컴퓨터 끄자마자 바로 집으로 갑니다. 아, 예, 물고기 사냥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라도 해주시니 힘이 나지요. 전 사실 이게 가끔씩 하면서 채팅창을 보면은 채팅창에 말 없으면은 불안해요. 지금 다 뭐하고 계실까? 너무 불안해가지고. 예, 뭐라도 말이라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펌프 드릴을 생각하면서 좀 생각해 본게 펌프 드릴의 이 축을 보호 드릴처럼 뭐 만드냐고 씹냐? 에미. 에미님,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답할게요. 나무로 불 피우기 하는 건데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축을 누르면서 하면 좀더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다시. 자. 아, 그러고 보니까 이게 약간 틀어져 있네. 아, 솔저님, 에미님 뭐라고 하지 마세요. 소중한 추천 한 표가 기다립니다. 아, 여신님, 이러면 어떻게 그거? 아, 진짜. 아직 추천 안 했단 말이에요. 아, 진짜, 왜 이러? 아, 진짜. 그러면은, 이미 뽀록 났으니까, 바로 황태. 아이씨. 에미님, 빨리 추천해주세요. 아직 결혼 안 하셨죠? 어? 백장님, 아, 백장님,
더 어디 소개시켜줄 여자라도 있나요? 아니면은 결혼 못할 것 같아서 그런 얘기하는 건가?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돌려보겠습니다. 이 내부에 적이 있다니까 이게. 아, 추천이 50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추천 24개. 애미 추천 안 한다는데. 애미야, 작은 방에 추천 좀 하나 해줘라. 자, 아, 그러면 펌프들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자 펌프들이라. 아이고 잘 안되네. 이게 이렇게 해서 될 거냐는 거예요. 근데 제 말은 이게 압력이 거의 없거든요. 지금 봤을 때는. 오, 냄새나, 냄새나. 덜덜. 오, 연기나, 연기나. 오, 응매인데요? 오, 완전 잘 되고 있어. 한량님. 한량님, 손가락, 손모가지 걸어요. 진짜. 될 것 같은데? 장난 아닌데? 지금 저 엄청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어, 꼈다, 근데. 꺼졌는데 됐어. 이거 될 거예요. 이거 오늘 된다. 이거 오늘 돼. 이게 제가 몇 번을 해봤거든요. 전에 했는데 아무래도 압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안 될 것 같았는데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구멍 하나 더 파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 너무 뭐랄까 발맞이가 좀 뭐랄까 가늘어 발맞이가 좀 가늘어가지고 좀 안 좋습니다. 제가 이 무게추라든가 이 여기를 넓히거나 못을 달거나 여러가지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무게가 이게 많이 나간다거나 한다고 그렇게 잘 되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저도 몇 번을 해보면서 좀 이게 유지를 해놓은 거라 말하지 말고 그냥 시킨 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시켰으니까 여기다가 피스 몇 개 달아볼게요. 그럼 되잖아. 우선 해보고. 그쵸. 좁고 무거운 게 유리하다고요? 아, 좁고 무거운 거 안 유리해요. 해봤는데 그렇지 않던데요. 또 모르지 또. 이게 우선 아무튼 우선 이거 만들고 몇 가지 실험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오씨, 부셔지는 느낌이 나네요. 제가 이거 보면서 할 수가 없어갖고 지금 애매하네요. 아직 구멍이 아직 덜 만들어져가지고. 오, 연기가 아주 잘 납니다. 오, 이거는 이건 100%인데요, 오늘? 아, 이거는 지금 되는 연기라서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해볼게요. 저도 여기
좀 이거를 전에 이거 만들 때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안 됐던 여러 가지 방법에서 좀 찾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라서 사실 좀 자신은 있었던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깎아놓고 이거로 제대로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요것도 재밌으니까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카메라 깔짝거리지 말고 누를 때마다 펭그르르. 예,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카메라에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자세가 좀 애매한데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자. 아, 나 뭐하냐 지금. 다시 카메라에 신경 쓰니까 안 됐어요. 아, 내일이 화이트데이구나. 완전 집중했습니다 지금. 연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불 생겼다! 불 났어!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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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 아니, 이거 뭐죠? 이거, 아니, 이럴 거였으면, 옛날에 이 몰록이님하고 저하고 맨날 이거,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랬었는데, 이렇게 쉽게 돼버리면 이거 안 되는데? 충격적인데? 아니, 이게, 제가, 뭐, 안 해본 게 아니거든요, 전에도. 전에 했을 때 분명히 엄청 안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시도를 안 해봤는데, 생각보다 잘 되네. 아무튼, 예. 이제 요걸로 불을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 정도로 잘 될 줄은 몰랐어요. 이 정도로 쉽게 될 줄은 몰랐는데, 생각보다 불이 너무 쉽게 붙었네. 한량님, 친구 손모가지 덜덜. 아, 얘 방송빨 받았네, 진짜. 아, 물고기 사냥꾼님 덕분에, 뭐가지? 다 잘리네. 물고기 사냥꾼님 덕분에 오늘 펌프 드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펌프 드릴 성공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영상이? 국내 영상이? 그래서 기분 좋네요. 네. 이제 이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우, 자작나무에 붙었어 벌써. 네, 불안해, 지금. 꺼질 것 같아. 이게, 회둥지를 너무 짧게 잡았어요, 지금. 숟가루를 좀 얹어갖고 해야 될 것 같아. 에이. 불씨가 조금 안 되니까.
아우. 성공. 어우. 아우, 불이 붙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파리바게트 아줌마 쫓아오겠네요. 여기다가 벚꿀을 올려서 먹겠습니다. 꺼지겄다. 지금 거의 꺼질 기세입니다, 지금. 얘는 밑에가 먼지로 다 박혀 있어요. 밑에가 막혀갖고 꺼질라고 해. 근데 민물굴이 아니라 이게 짜요, 엄청 짜요. 아우, 아 매워. 아, 빡세다, 빡세. 빡세. 바닥에 구멍이, 제가 여기 먼지를, 가루를 다 집어넣었더니 막혀갖고 잘안 되고 있어요. 좀더 붙이고. 아우, 불왜 이렇게 안 살아나냐. 아우, 진짜 이거. 안 되겠어. 잔디를 좀더 갖고 와야겠어. 아, 진짜 이거 왜 이렇게 안 붙어? 아, 지금 연기만 가득 찼습니다, 지금. 지금 이게 바닥이 구멍이 없어갖고 지금 불이 안 붙고 있어요.
야, 여기다가 나뭇가루를 막 집어넣었거든요. 이 숟가락, 이거 하면 될 거예요, 이제. 아우. 쫓아오겠네, 쫓아오겠어, 또 이거. 아, 이거 진짜, 가루라서, 숯이에요, 지금 숯. 아, 진짜. 아우, 진짜 짜증나네, 이거. 울고 있어요, 지금. 엄청 울고 있어요. 아우, 진짜. 아이씨, 이거 안 되겠어요. 아, 라이터로 그냥 켜가지고 넣어야지. 아오. 바닥이 꽉 막혀갖고, 라이터 어디 갔냐, 이거. 아오. 아오. 아오, 라이터 아까 있었는데? 아씨, 아, 이게 바닥이 막혔어요, 지금. 막혀갖고. 불도 안 붙어. 아, 이게 뭐하냐, 진짜. 아, 이거 뺏어야 돼. 아. 답답하네, 답답해. 답답합니다, 저도. 이게 다 가루라서 불이 안 붙네요. 아. 굴 한번 구워 먹기 엄청 빡시네. 아, 이거마저도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루를 막 구워 놨더니. 그렇다고 이 나뭇가루를 다 털어 버리기도 또 아까워요, 이거. 아이씨, 짜증나. 아, 짜증나. 털어버려, 그냥. 털어버리고 다시 여기다가 에이씨, 나무 넣고 이거 넣고. 아, 펌프 드릴을 다 해놓고, 이게 뭐요,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모르겠네, 저도. 저도 이거 펌프 드릴 다 해놓고 뭐 하는 짓인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다 나갔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도 13분이나 남아서 불 붙이는 이 어려운 모습을 봐주시네. 아이, 뭐 하는 거야, 이게, 진짜. 펌프 드릴로 다 붙여놓고, 진짜, 답답하네. 어우, 진짜. 라이터, 아유, 결국 라이터로 했네. 아유. 아무튼, 예, 이제, 여기다가 굴 구워 먹겠습니다. 진짜, 이거. 쉬운 게 없어요, 쉬운 게. 이게, 지금 뭐, 시간으로 따지면은, 얼마 안 되는 시간인데, 저한테는 막, 진짜, 하루 같은 기분이에요. 모바일이 자꾸 끊겨요? LTE 쪽이 안 좋은가? 빡신데, 빡세요. 아무튼 요거, 벚꿀, 한량님이 주셔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굴 호일로 안 감싸고 직화하면 굴 껍데기 아마 가루 나겠죠? 아, 파편 엄청 안 튀어요? 파편 튀나요? 덜덜. 해봐야, 오! 안 되는데? 오! 뭔가 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전 괜찮네요. 아, 한량님이 괜찮다네요. 다행입니다. 아, 이 가루 다 태워야 되는데, 이거. 찢게 없나? 그러면은, 자, 그릴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이거 아시죠? 화장실 바닥. 화장실 바닥 그릴입니다. 화장실 바닥 그릴을 밑보로 잡아서 여기다가 이거 굴을 올려놓고 구워 먹겠습니다. 번쩍! 괜찮네요, 이거.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다가 나뭇가루를 좀 부어줘야 되겠죠, 계속. 나뭇가루 다 태워야 되니까. 좋죠, 이거. 아, 이거를 뭘로 퍼다가 붙지? 이걸로. 지금 요 지하실에 뭐 연기가 꽉 찼습니다. 아줌마 쫓아올까봐 걱정이 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뭐가 자꾸 빵빵 터지네. 좋습니다. 아, 진짜 환풍기 달아야 돼요. 아, 레스큐님, 들락날락 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저도 진짜 환풍기 달고 싶은데, 여기가 공간이 되게 애매해요. 저기 테이프 바른 데 있잖아요. 원래 거기가 환풍기가 있어야 되는데, 문이 저기보다 낮아요. 그래갖고, 환풍기를 달아도 황부의 것을 이제 시로코펜 같은 걸로 땡겨가지고 해야 돼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12분 계시네요. 추천수 28개 됐습니다. 이제 가디언님 언제 오셨어, 또? 가디언님 나가셨나? 핸드폰은 자꾸 끊겨요. 희한하네. 굴이 서서히 익어가고 있거든요? 어떻게까지 근데? 이거 화장실 그릴 안 좋습니다. 벌써 휘어지네요. 님 반갑습니다. 포에트리코이님 반갑습니다. 여기 생존 방송이고 지금 굴 구워 먹고 있습니다. 벌레다.
얘네는 왜 들어오면 다 반말을 할까요? 근데 천막 친 사람 맞는데요. 25인용? 아닌데. 너 미필이지? 지금 굴 구워 먹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짠. 불 또 다 꺼지려고 합니다. 살아나겠죠, 뭐. 그래서 이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푸에트리코인, 가족 있어요? 왜 가족 없을 것 같아요? 가족 있어요. 우선 푸에트리코인 뿌랄 추천 질타 좀 부탁드릴게요. 아, 센스 있네요. 푸에트리코인님, 바로 질타 대주셨네. 감사합니다. 아, 연기가 꽉 차갖고 지금 안 나가고 있어요. 안 없나요? 여기 지하실이라서 괜찮아요. 이제 굴이 소리를 내면서 익어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내 굴. 아이고 내 굴, 떨어졌다. 자, 아우, 굴판을 뒤집어서. 아이고, 굴이 떨어졌습니다. 아유, 까볼까? 이거. 근데 왜 이게 안 벌어지죠? 아직 안 익어서 그런가? 벌어지지가 않네. 굴이 빨리 익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윈도우 077님 반갑습니다. 더 익혀요. 알겠습니다. 보물상자 왠지 끌리네요. 보물상자 별거 안 들어있어요. 결국은 오늘도 이 그지꼴이 됐네요. 불 붙이니까. 불 이거 붙이고 집에 가면은 콧물 엄청나요. 아, 술 생각나시나요? 아, 그럼 저는 술 생각나면은 저는 맛있는 거 한 잔 해야겠습니다. 저는 레드와인에 벚굴 한번 마시겠습니다. 벚굴 한번 먹겠습니다. 누가 또 뭐 쐈어. 채팅방이 갑자기 하얘진 거 보니까 누가 뭘 쐈습니다, 지금. 푸에트리코이님 스티커 한 개 감사합니다. 스티커 한 개 감사합니다. 스티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푸에트리코이님 좋은 분이네. 바로 이거 추천도 해주시고. 뿌랄님도 추천해줬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여기 인기 있는 방은 아닌데 그냥 우리끼리 놀고 재미있게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자주 와서 구경해주세요. 그 액션 좀 웃김요. 솔저님 완전 감사합니다. 왠지 모르게 불쌍해. 나도 내가 불쌍해요. 좀 너무 불쌍한 것 같아. 나무를 좀 넣어줘야겠습니다. 아, 바토닝 좀 해야겠는데 이거? 안 보이는데. 뭔 방송인가요? 여기는 부시크래프트라고 생존 방송입니다. 캠핑 같은 걸로 보면 돼요. 으아! 안 부셔줘, 왜? 되게 안 부셔지네. 아,
이거 벚꿀 하나 구워 먹다가 탐나겠습니다. 예, 푸에트리코이님, 다른 데 다녀오세요. 지하 생존 방송입니다. 연기 많이 나네요. 아, 후루마쿠님, 감사합니다. 불쌍한데, 근데? 국내 최초 지하 생존 방송. 아, 얘가 빨리 좀 익어야 되는데, 나물을 빨리빨리 많이 좀 넣어줘야겠어요. 바투닝 안 한다고 해놓고. 아, 오늘 송패밀리님 안 오시네, 근데. 아. 설탕 공장님도 안 오시고. 파리 아줌마가 밖에서 문 잠궈버렸으면, 덜덜. 그러지 말아요. 아니, 아줌마, 나쁜 사람은 아닐 거예요. 안돼, 불 난다. 아, 밖에서 잠궈도 안에서 열수 있습니다. 나갈 거예요. 아, 오늘 수고분 안 오시네, 근데. 자, 이쯤에서 이벤트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벤트 참가하실 분 우선 손 한번 쳐주세요. 손. 자, 지금부터 이벤트 한번 하겠습니다. 쿠루마쿠님의 숟가락. 쿠루마쿠님의 숟가락으로 오늘 이벤트를 할 텐데요. 자, 보자. 어떤 거냐? 자, 쿠로마쿠님이 만드신 요 숟가락. 요거 오늘 이벤트 상품입니다. 간지나죠? 예. 네. 자, 참가하셔도 됩니다. 무새님도. 무조건 다 하면 됩니다. 자, 요거. 간지나는 요 숟가락. 안 바쁜 사람님, 로시님, 무새님, 한량님, 너구리님. 뭐야, 레스큐님 왜손안 들어, 손. 자, 흔정님, 푸에트리코이님. 자, 지금 채팅방에 계신 분은, 뭐, 얘기 안 하신 분도 다손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 경품의 당첨자를 선정을 할까요? 우선은 제안을 받겠습니다.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아, 우선은 뭐 하면 줄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아직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드릴까? 그러면 저번처럼 제가 말하는 숫자 제일 빨리 친 사람으로 할게요. 괜찮죠? 예를 들어 3 하면은 3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벌레가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시죠? 3 이렇게 알겠죠? 숫자 빨리 누르기입니다. 숫자 빨리 누르기. 자, 이해했죠?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아직 한거 아니에요. 모바일은 불리한데? 코나 반갑습니다. 크리스리브님, 오늘 나이프 설명 엄청 했는데. 그럼 감으로 합니다, 감으로. 제가 그럼 987,
654321 하면은 0 다음으로 나온 숫자 제가 얘기한 거 빨리 누르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할게요. 9, 8, 7, 6, 5, 4, 3, 2, 1, 8! 8 먼저, 8, 8, 8, 연습 8, 8. 아, 로시님이 1등입니다. 로시님이 1등. 로시님, 근데 연습이라고 했어요. 연습이라고. 예, 요렇게 하는 겁니다. 다들 아셨죠? 다들 아셨죠? 예. 자, 모바일이 불리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요렇게 하는 거라는 거 알려드렸고요. 자, 이제 갑니다. 지금 가도 되죠? 오케이 하면은 합니다. 감으로 하세요, 그냥 감으로. 아, 모바일 방송이 좀 느려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3까지 했을 때부터 유효. 예, 모바일은 찍으면 되니까 3까지 했을 때 유효입니다. 3부터 누르시면 되고요. 제가 그 사이에 숫자는 부를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0 다음에 얘기한 그 숫자가 정답입니다. 그 대신 제가 채팅방을 안 보고 할 거니까 공정성은 뭐 공정하다는 거를 알고 계세요. 자, 그럼 갑니다. 준비되셨죠? 포에트리코이님 잠만요 하셨는데 준비됐습니까? 아직 대기. 굴 벌어졌어. 굴 벌어졌어. 잠깐 저도 잠만요. 굴 벌어졌습니다 지금. 아, 조개가 물을 흘린다는 건 벌리기 위함이죠. 조개가 다 벌려졌습니다 이제. 아, 이게 저 이거 먹어야 돼요. 굴이 우선이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나나나나나. 자, 조개가 물이 나왔으니까 이거 먹을 겁니다. 자, 부시스럽게 장갑 끼고. 아, 너구리님 지금 아니에요. 멈췄어. 카메라 멈췄죠? 왜 이러니? 카메라 멈췄어. 어떻게 된 거야? 아 됐다. 아, 카메라 멈췄는데. 됐죠? 다시 됐어. 자, 우선 굴 먹고 한번 하겠습니다. 오, 굴 대박. 오, 예. 아, 대박입니다. 대박. 벚굴 대박. 장난 아닙니다. 근데 여기 또 있는 것 같아요. 새끼 고리 또 있는 것 같은데. 네, 우선은 이거 하나 먹고서 하겠습니다. 어, 레스키님 열받아서 나가셨다. 벌써. 그런 건 아니고 다시 들어오실 겁니다. 아자. 우선 여기 벚굴 하나 더 올려놓고 하겠습니다. 불 좀 떼고. 자, 거꾸로 그어졌어요. 전 요거 먹고서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를 칼로 관자를 따가지고. 오우 아주 적절하게 잘 된 것 같은데요. 와, 장난 아니다 이거 진짜. 크기가 일반 굴에 한 10배 되는 것 같아요. 아, 초장 말고 제가 더 맛있는 거 갖고 왔는데? 잠깐만요. 아까 갖고 왔는데 어디다 놨지? 잠깐. 갖고 왔잖아.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아, 소스를 갖고 왔습니다. 구리 방송 중. 아, 구리 혼자 방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에 가서 저 갖고 왔어요. 이거 연결, 됐나? 아, 되죠? 아, 국내 최초 굴방송. 굴에 소스 한번 뿌려갖고. 아, 요 소스랑, 또 요거, 와인. 저 매운 거못 먹어요. 아, 이게, 아이고, 맛있겠다. 맛있겠어, 맛있겠어. 부시크래프트 먹방입니다. 너무 익힌다. 굴, 이거 저거예요. 월남쌈 소스예요. 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 예, 푸에트리코님, 아, 유사인용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 하나 더해 먹어야 되겠다. 하나 더해 먹으면서 바로 이벤트 들어갑니다. 오, 다 무너져. 약간 벌리고 있는 녀석. 야, 이렇게 놔야 되겠다. 진짜 맛있죠. 진짜 맛있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이거 한잔더 해야 될것 같아. 이거 뭐. 예, 연기 지하실 꽉 찼어요, 지금. 너무 한량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 벚굴 진짜 맛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자, 그러면은 이벤트 한다고 하고 지금 시간 끌고 있는데 이벤트 갈게요.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됐죠? 자, 바로 갑니다. 자, 저 이제 화면 안 봐요. 화면 안 보고 저는 여기 컴퓨터 여기 칠 건데요. 저 얼굴 보시면 제가 컴퓨터 보는지 안 보이는지 알수 있을 겁니다. 저는 요 키보드만 보겠습니다. 컴퓨터는 여기 있습니다. 공정하게 갑니다. 갑니다. 9, 9, 8, 7, 6, 5, 4, 3, 7, 브이코인 트리님, 브이트리코인님 당첨, 덜덜. 브이트리코인님 당첨됐습니다, 덜덜. 브이트리코인님 근데 부시맨 아닌데 당첨됐어요, 덜덜. 덜덜. 브이트리코인님께는 저 코록마코님의 숟가락이 경품으로 지급되겠습니다. 아, 완전 짱인데요?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경품 보여드리면은 로또 당첨 예정님 나가셨어. 프레트리코이님 스티커 하나 감사합니다. 아, 예, 짱인데. 아, 까비가 많이 계세요. 솔저님 까비, 너구리님 까비.
무새님 안 했잖아. 무새님 했어요? 무새님 안 했어. 어떻게 받음? 저거요. 서울 가서 받으셔야 되는데. 저기. 공방에 가서 받으셔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 무새님 욕하셨구나. 아, 부산 가세요? 아, 그거 어떡하냐. 서울에 가셔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손가락. 예. 못 가시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택배. 예, 벚꿀입니다, 지금. 벚꿀 큰 거. 아, 뭐든 초보님, 반갑습니다. 벚꿀 아까 하나 이거 구워 먹었는데요. 아, 너무 맛있어서요. 하나 더 구워 먹고. 푸에트리코이님 나갔으니까. 푸에트리코이님 나가셨으니까 한번더 할까요? 돌돌. 부시 아님이라. 아, 나가셨네? 왜? 아, 나가신 줄 알았어. 돌돌. 어떻게 된 거예요? 아, 모바일이랑 컴. 그러게 깜짝 놀랐네. 나가시면 어떻게 해요? 저 어떡하지, 근데? 여기 한 마리 더 들어있을 것 같은데. 들어있는 게 아닌가? 이게 벚꿀이 참 특이하네. 굴 여러 개 드시면, 아, 예, 몇 개는 쪄먹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흰 국물도 맛나는데, 흰 국물도 진짜 맛있죠. 그래서 몇 개는 쪄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안 들은 것 같아요, 이거. 다른 데는 들은 거 있었는데, 이쪽은 안 들은 것 같아요. 이쪽은 새끼 있을 것 같은데. 아, 호일로사는 찜 비슷하게 돼요. 아, 이쪽엔 있었습니다. 아주 새끼. 이쪽에도 있었습니다. 한 군데 세개 들어있었네. 아, 예, 푸에트리코이님 들어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조영광님 반갑습니다. 아, 중딩이세요? 아. 아, 바이자이티엔 하셨네. 진짜 나가셨네. 오! 뭐 터져.
불이 이게 터지는구나. 예, 완전 만납니다. 손 있네, 손 이거. 아, 저기 푸에트리코이님 나가셨잖아요. 그러면은 진짜로 받으실 분 다시 정해야죠. 다시 콜? 대답이 없으세요. 캠프님, 아, 그러면은 솔저님이 2등이에요? 그러면은 안 돼요. 2등 하면 안 돼요. 2등 말고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합니다. 한양 아닌 게 아쉽. 아니에요. 이번에 저기 푸에트리코이님이 이제 포기하고 가셨으니까 다른 분으로 다시 선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다 어디 가셨나 봐. 모르겠다. 그냥 합니다. 자, 갑니다. 7, 6, 5, 4, 3, 2, 1, 0, 6. 안 바쁜 사람님 당첨. 안 바쁜 사람님 당첨되셨습니다. 모바일에 낚였다. 안 바쁜 사람님 축하드립니다. 안 바쁜 사람님은요, 저기 크로마쿠님한테 쪽지 주세요. 주소 쪽지 주시고요. 그러면은 크로마쿠님이 사골로 붙여드릴 겁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페트리코이님 오셔서 막 승질내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니, 어쩔 수 없어요. 공부하셔야 되니까 아직은 부시에는 눈을 뜨시면 안 됩니다. 아, 이거 언제 벌어지냐? 아, 이게, 아, 초보가. 마감해서 보내드린답니다. 아, 훈훈한 상품의 결과입니다. 아우, 이거 근데 스토브가 되게 빡세요, 이게. 저기, 아, 이게 가루를 막 넣으니까 너무 안 좋아요, 이거. 두딱딱, 두두닥. 딱딱 두두닥 뭐지? 멋진 놈? 두딱딱 멋진 놈 아니야? 시사크래프트 다시 세트. 아, 마니님 오셨습니다. 열혈팬 마니님 반갑습니다. 오! 뭐 터져. 아, 이거 장난 아니다, 진짜. 이거 왜 이렇게 빡세죠? 이게 스토브가 엄청 빡세네. 재미나님, 대전이요? 대전 어디세요, 재미나님? 아, 진잠 계시구나. 저 여기 동구 홍도동인데, 터미널이 있는데요.
아, 방송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뒤집어야겠습니다. 골이 막 터지네, 터져. 빨리 벌렸으면 좋겠다. 전국구네요. 벚굴 꽂고 있습니다, 벚굴. 한량님이 보내주셨어요. 벚굴이 근데 돌 같아, 돌. 어서 이런 돌덩이 같은 거를 돌 구워 먹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아, 여기 놀러 오시면 같이 방송할 수 있겠습니다. 소주요? 아유, 소주 말고 요거 와인으로 준비했습니다. 와인을 이거 딱한 잔. 딱. 좋습니다. 빨리 이거 빨리 부어줘야 되는데, 스토브가 허접이라 엄청 안 돼요. 진로아인, 예, 마십니다. 죽입니다, 이거. 뭐든 초보님 나가셨어. 근데, 이거 칼 하는 게 제가 또 노동력도 더 들고 힘들고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어째 지금이 시청자가 더 많아요. 어떻게 된 거지? 지금 솔직히 재미 하나도 없는데. 와주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추천 33개입니다, 지금. 추천 50개 되면 저 이벤트 할 건데, 50개 되려면 오늘 한 12시까지 해야겠는데요? 아, 추천과 즐겨찾기 한번 부탁드릴게요. 추천 질찾 부탁드립니다. 추천 질찾. 아, 저도 뭐 쏴야죠, 하나. 50개 되면 방구수. 뭐 쏠지 모릅니다, 저도. 난다 또 연기. 벌어졌네요 이제. 아, 이제 먹고 이거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이제. 빡셉니다. 이제, 꿀을 먹고, 불 꺼야 되는데, 이거. 마지막으로 벚꿀을 하나 더 먹고, 진짜 빡셉니다, 빡세 이거. 세트 계속 움직이면서 이거 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벚꿀이 준비됐습니다. 이제 이걸 까가지고 소스를 뿌려서 먹겠습니다. 잘 벌어졌네요. 으아! 자, 아우, 뜨거워! 뜨거, 뜨거, 뜨거!
귀걸이지? 장갑을 껴야지. 오! 안 바쁜 사람님! 초콜릿 다섯 개 감사합니다. 하, 생수로 세서, 소매는 4월에서 들어왔어요. 돌돌. 아, 이거 안 했다. 초콜릿 감사합니다! 초콜릿 다섯 개. 고를 좀 까먹겠습니다. 고를 까서, 으쌰! 으쌰! 안 까져! 얘 아직 살아있나 본데요? 아우, 오, 까졌다. 오, 예. 이번엔 이쪽으로 까졌습니다. 이쪽도 뜯어먹어야지. 오. 아. 안 보여. 완전 땅에 숙이고 먹네, 숙이고 가. 아, 불쌍해 보이네요. 아, 진짜 맛있다, 근데. 진짜 장난 아니게 맛있습니다, 이거. 소스를 뿌셔서. 아, 이거는 소스를 여기다 뿌려야 되겠어요. 다 뿌려가지고. 아. 끝내줍니다. 자, 굴을 떼가지고. 오! 오, 예. 아, 이거 얼굴하고 같이 잡히기가 힘드네. 아우, 정말 맛있네요. 이쪽에 한 마리 더 붙은 것 같은데. 아우, 부셔서 먹어야겠습니다. 자, 으자, 가서. 아우, 아파. 아니요, 초장 말고 요거 제가 좋아하는 베트남 월남쌈 그거 소스 있어요. 월남쌈 소스 찍어 먹을 거예요. 아, 하나 더 나왔습니다. 1타 2피입니다. 죽여줍니다. 마니님이 이럴 때 잘 익은 굴을 바닥에 한번 떨어뜨렸다가 다시 주워 먹는 걸 하면 불쌍해서 별풍선이 빵빵! 별풍선이 빵빵! 안 그럴걸요, 근데. 이거 안 비려요. 완전 짜가지고 안 비립니다. 아, 장난 아닙니다, 이거. 이것 좀 보세요. 아. 장난 아니죠? 아. 한량님께 감사하며, 원샷 투킬 하겠습니다. 진짜 맛있어.
너무너무 맛있어요, 너무너무. 진로 와인이요, 진로. 이거 맛있어요. 그, 한 잔 더. 안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 억지로 하나 까먹어야겠어요. 안 익은 거. 하나 그냥 뽀사가지고. 살아있는 걸로 한 마리 잡았습니다. 이거 기다려서 먹기가 너무 빡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생으로 하나. 굴은 생이죠. 생으로 먹는 게 짱이에요. 아, 이거 이쁘게 안 벌어져요.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관자가 너무 너무 커가지고 살아 있어요, 지금. 안 되겠다. 아, 이거 다 먹고 싶은데. 이거 솔직히 재미없잖아요, 근데. 전 근데 지금 먹어야 되겠어요, 다. 옆에 칼 넣어봐요? 아, 예, 제가 말 들어야 되는데. 이거 가스로 그냥 빼갖고 먹어야겠어. 아, 그냥 가스로 불 떼서 먹겠습니다. 안 되겠어요. 저 이게 빨리 하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그냥 이거 먹고 갈래요. 라이터 부시아님 어디 갔어? 다 먹어야겠어요. 한 달 아이까지는 아니고 지금 이제 4개 남았어요. 4개. 굿쇼! 아, 이제 좀 타이트하게 잡으니까 좀 그래서 멀리서 잡겠습니다. 이걸로 하면 금방 있겠죠? 굴 너는 이제 죽었어. 다 먹어버릴 거야 이거. 죽여줍니다. 연기 장난 아니에요, 지금. 꽉 찼어요. 이거 뭐 선풍기라도 틀든가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아, 선풍기 틀을까?
근데 이거 선풍기 틀어야 소용없어요, 지금. 밖으로 연기가. 에휴, 아, 무릎 아팠다. 우리 집도 아닌데, 뭐. 애기 선풍기라도 잠깐 틀어놔야겠습니다. 아, 추천 38개입니다.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다들 이거 보고 계신 거예요? 다들 계신가 안 계신가도 모르겠어. 지금 다 조용하니까. 어우, 금방 벌려? 금방 벌어졌어. 이렇게 스피드하게 구워 먹어야 되는데, 부시하면 배고파요. 아, 계시구나. 아, 추천 12개를 위해서, 노력을. 와이프가 저 아저씨 뭐 하냐고. 지금 굴 구워 먹고 있습니다. 얘 된 것 같아, 얼추. 넌 나오고, 왕벽굴 하나 올라가고. 이제 대량 생산 체제로 갑니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재미나 님도 근데 대전 분이신데 부시에서 오신 거예요? 아, 이게 구우니까 잘 부셔지네, 껍데기가. 아, 모바일이 느리구나, 역시. 아, 내 반만 익었구나. 애벌. 아, 너무 맛있어. 예, 레스큐님. 어우. 아, 영동에다가 밑에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진잠이시면은 노루벌도 괜찮은데. 아, 10초 차이나요? 와, 10초 차이면 엄청난데. 그럼 역시 컴퓨터가 상당히 유리하네요. 근데 이게 익혀서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생으로 먹으니까 저게 관자가 붙어서 안 떨어져요. 아, 죽인다. 아, 이거요, 월남쌈 소스요. 제가 매운 거를 잘 못 먹는데, 월남쌈 소스가 달짝지근한 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월남쌈 소스 굿입니다. 이게 근데, 이런 불이 나오는 게 아닌데, 왜 계속 이런 불이 나오지?
잘생겼다, 잘생겼다. 고정훈 짱. 고정훈 님이 제일 짱입니다. 크로마크 님도 짱입니다. 오늘은 결국 펌프로 그냥 쭉쭉 가네요. 펌프 드릴했다가 펌프질했다가 어우. 멀렁이님이 참여하셨습니다. 아 멀렁이님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떡해요. 저 이벤트 다 끝났는데. 아. 어, 씽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SICK님. 마니님, 흔정님, 안 바쁜 사람님, 로시님, 소라야님, 무새님, 크로마코님, 한량님, 매스튜님, 제미나님, 머든초보님, 솔저님, 앙드레박봉님, 헉스님, 이루진스키님, 멀렁이님, SYK님, 소라야님, 반갑습니다. 어, 현재 16분 계시네요. 추천수 38인데, 아, 추천 12개가 모자랍니다. 그래도 많이들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인기 BJ님, 덜덜. 아, 근데 제가 진짜 마음이 아픈 게, 지난번 방송 3시간씩 할 때, 막 2700등까지 갔는데요. 방송 안 했더니, 만등까지 떨어졌어요. 아, 만등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충격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하면은 한, 4000등 들어가진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1000등 안에는 들어야 하지 않나 싶었는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1000명이 넘나 봐요. 오! SYK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오늘 별풍 잘 터지는데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방송 심의위원회 걸리는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협박 모션 칼빵 모션입니다. 오 이거 금방 익었어요. 와. 어이 벌리긴 벌렸는데 다 익은 것 같진 않은데 이거 좀만 더 익어라. 아 좋습니다. 별풍 쏘고 칼 맞고 고정훈님 내 우상이었는데 이제 여기서 칼빵 하고 있습니다. 별풍 쏘고 칼빵 맞고 일석이조네요. 유일무인님 반갑습니다. 고민 좀 할게요. 크크. SKVF님, SKRVKF님 반갑습니다. 어우. 어, 이번 거는 육수가 살아있네요. 얘 장난 아니에요, 지금. 육수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사이코님 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꾸잉님 반갑습니다. 오! 21분 왔어, 21분. 아. 간만에 또 20분 넘었네. 텐트형이다! 꾸잉님 반갑습니다. 텐트형님입니다.
추천 부탁드릴게요. 추천 현재 40개, 추천 10개 남았습니다. 오늘 추천 10개 더 해서 추천 50개 되면 이벤트 한번 합니다. 뭘 드릴지는 아직 안 정했는데 네.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드레님 스티커요. 오! 배타는곰님 반갑습니다. 아니 이럴수가. 반갑습니다. 지금 벚꿀 구워먹고 있습니다. 이번 거는 육수가 막 살아있는 게 장난 아닙니다, 지금. 길순리님은 왜 요즘 안 오시는 거죠? 곰님 오시니까 생각나네. 길순리님이 요즘 바쁘신 것 같아요. 안 보이십니다. 곰님하고 길스님하고 가까운 곳에서 같이 배도 타고 하시는 모습이 참 부러워요. 앙드레님 칼빵 왜요? 앙드레님 앙드레 박송님 스티커 5개 쏘셨는데 몰랐습니다. 앙드레 박송님 계세요? 앙드레 박송님 감사합니다. 칼빵 앙드레 박송님 감사합니다. 동별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갑자기 지금 10시 반이 되자 늦은 퇴근을 하신 분들이 오시나 봅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칼빵. 이거 방송 영구정지다 하는 거 아니야?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육수가 담긴 벚꿀을 한번 소스 타서 먹어보겠습니다. 우선 국물부터 먹고. 살아있습니다. 자, 이거 국물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잘 안 보이는구나, 이거. 다 흘린다, 여기. 예, 지금 벚꿀 철인가 봐요. 진짜 짱입니다, 짱. 갈다 달어. 피부 엄청 좋네요? 저 피부 좋나요? 저 피부 아토피인데요? 저 피부 아토피 있어요. 이거요? 벚꿀이요? 벚꿀. 저 주소 있는데. 누가? 뜨거. 죽입니다. 이거 다 먹겠네 오늘. 고래는 바다가 없어요. 대신 섬진강이 있습니다. 아나고미드님 반갑습니다. 형 시청자 완전 많이 늘었네. 오늘 추천 43분 추천했습니다. 아나고미드님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추천. 야 나갔다.
아, 끝내줍니다, 진짜. 진짜 이거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다, 진짜. 장난 아닙니다, 이거. 아, 진짜 맛있어. 진짜 최고예요. 너무 맛있다.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마지막 2개 남았습니다, 2개. 아. 진짜 맛있어요. 뭐라도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완전 맛있습니다. 아. 아, 이것도 깨먹고, 이번엔 너다. 마지막입니다, 이건. 빠사! 목 잡구나. 이것도 아주 잘 익었습니다. 아, 갑자기 부천 번개방 됐습니다. 부천 분들 만나서 즐겁게 벚꿀 드세요. 아, 오, 죽여줍니다, 이거. 조혜련 팬님 반갑습니다. 추천 절차 부탁드릴게요. 현재 추천 44개. 건강하세요. 예. BJ 맞습니다. 유명하신 벌레 님이신가요? 크크. 예, 네,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그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유명해요. 지금은 그냥 이거 벚꿀 구워 먹고 놀고 있습니다. 헐 버퍼. 강력한 불에 지금 불이 육수를 쏟고 있습니다. 오. 아, 여긴 지하실입니다. 신나군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른데, 화요일, 수요일, 저녁 6시 반 정도에 하고 있고요. 생존 특공대 지금 출연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지저분하네요, 여기. 왜 이렇게 지저분한 거지? 이건 부시라기보다는 어디 쓰레기장 같네요. 헐. 고정우님 몇 살이에요, 근데?
썰덜. 예, 와인에 먹고 있습니다. 여기. 고정우님도 요즘 계속 들어오시는 거 보니까 아프리카 이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이거 마지막이에요. 지금 다 먹고 있어요. 진짜 죽여줍니다, 이거. 아, 너무 맛있어요. 아. 그 짱입니다. 아. 이번 건 제대로 익혀 먹고 싶다. 근데 연기가 안 빠지네. 연기 언제 빠지나, 이거. 예, 이거 콜맨 번호입니다. 콜맨 533이에요. 전에 왈동님이 준 건데. 자꾸 펑펑 터져요. 화면에 연기 안 보이죠? 근데 위에는 많아요, 지금. 위에 꽉 찼어요. 연기가 꽉 찼는데 안 보이는구나. 장난 아닙니다. 예, 처음보다 좀 뿌연 것 같아요. 위에도 안 보여요. 안 보이나 봅니다. 이제 다 익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벚굴. 사이버 일진님 반갑습니다. 아주 잘 익었어요. 야, 이번 거뭐 제대로 익었다, 이것도. 아니요, 파리 아줌마 이제 안 와요. 저기 비닐으로 다 막아놔가지고, 파리바게뜨로 이제 연기가 들어가질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와요. 이게 환풍기 구멍이 원래 있는데, 파리바게뜨 창고가 거기 환풍기 있는 쪽으로 만들어버려서 그렇지, 제가 어디 피해주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지는 않을 겁니다. 우선은 벚굴 이거 국물을 좀 마셔야겠어요. 끝내줍니다, 이거. 벚굴이 훨씬 커요. 벚굴이 한 10배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진짜 커요. 손바닥만 해요, 손바닥만 해요. 이거 진짜 음식 비주얼이다, 이거 제대로. 앙드레박봉님, 저 블로그로 쪽지 보내놓으시면은, 이거 구매할 수 있는 주소 알려드릴게요.
네. 아우, 저만 맛있게 먹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알아서 시켜 드셔야지. 아, 진짜 맛있네, 오늘. 아, 한량님 덕분에 이 맛있는 벚꿀 먹으면서 오늘 또 즐거운 시간 보냈는데요. 사실 이거 부시라기보다는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아는 분들하고 얘기도 하고 이런 자리 가질 수 있다는 게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방송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셔야 되는 분들도 많고, 지금 벌써 10시 반이 넘었기 때문에 오늘은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방송 보러 와서 왠지 놀림당하는 듯 하지 마시고, 가족들하고, 뭐, 통닭이라도 시켜서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추천 누적수는 46개로, 예, 이벤트는 없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겠죠. 예.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들 즐거운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석 부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니님, 훈정님, 안 바쁜 사람님, 로시님, 사이코님, 무새님, 크로마코님, 한량님, 재미있나님, 머든초보님, 솔저님, 왕드레박공님, 멀렁이님, 유일무이님, 허프님, 동별님, 소라야님, 레스큐님, 고정우님, 베타는곰님, 사이버엘티님, APT님,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다들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끝. 끄겠습니다.